갱년기는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입니다. 2년 전 갱년기 증상이 찾아온 이후 관절 통증과 피로감, 무기력감으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영미 씨. 한번 외출이라도 나갔다 오면 다리가 욱신거려 한참을 누워 있어야 간신히 기운을 회복합니다. 좀 일상생활에 움직이고 그러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특히 계단 올라 아까 계단 좀 올라왔거든요. 운동삼아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 이렇게 맨날 다운돼요.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한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워만 있다 보니 살이 10kg도 넘게 쪘습니다. 이거 작년에 그 중국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이게 작년만 봐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래도 덜 쪘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많이 쪘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날씬하고 활기찼던 그녀. 갱년기 오면서 살 찌기 시작한 거죠. 양은 아마 갱년기가 무서워요.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난소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가하는 복부 비만. 비만 관리의 관건은 난소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의 체온 조절계가 고장난 것처럼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힘든 증상들을 견뎌내다 보면 우울한 마음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너무 덥고. 그게 어떤 때보다도 근데 일 갔다 와서 그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막 그냥 순간 그 순간 그러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오늘 뭐 기분이 좋았던 나빴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냥 편하게 그냥 그런 생각.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 순간순간에 오더라고. 순간순간에. 순간순간에 그런 생각도 들고 순간순간에 화가 나고 순간순간에. 조절이 안 돼요. 감정 조절이. 네.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비율은 전체의 53.5%. 특히 우울증은 겨울철에 더 심해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 변화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울감이나 갑작스러운 기분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기억력 감퇴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위축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51살의 김도연 씨. 간단한 산책을 하는데도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힘들 정도라는데요. 언니 괜찮아요? 어떡해. 저기 의자에 좀 잠깐 앉았다 가야 되겠다. 아직 미혼인데다 여러 가지 활동도 꾸준히 해왔던 도연 씨는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갱년기를 실감합니다. 발목도 여기 계속 아파. 어떡해. 점점 아파져서. 엄마 다리 아프지 마세요. 이렇게. 이 정강이 뼈고요. 복숭아뼈, 발목 있는 데가 찌릿찌릿 쿡쿡 쑤셔요. 그러면서 발등으로 뭔가 찌릿한 게 쫙 내려가요. 가장 심한 증상은 관절의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남들 다 겪는 갱년기를 이렇게 혹독하게 겪을 줄은 그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뇨를 앓았던 도연 씨. 한동안 꾸준히 관리하며 당뇨 수치가 정상을 찾았지만 갱년기 이후 또다시 당뇨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관절이 아파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뼈마디가 아프고 관절이 욱신거려 노화를 실감합니다. 초창기 갱년기 치솔들 힘도 없었어요. 못돼 아파서. 근데 이게 또 아픈 게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점만 되면 그런 것 같고 또 괜찮았다가 또 무심코 또 그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구나. 늙어가고 아파가고 그게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 젊은 시절 승마, 수영 등을 즐기며 누구보다 건강했던 도연 씨. 하루아침에 바뀐 거죠, 몸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열이 올랐다 내렸다, 더웠다 추웠다, 땀이 식은 땀이 났다 멈췄다.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없고 뼈 마디마디마다 어르신들이 그러죠. 쑤신다고. 진짜로 쑤시더라고요. 들기도 힘들, 양치할 때 뭘, 칫솔을 들기도 힘들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바닥을 기어 다니는 것 같고 그냥 땅속으로 묻히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는 도연 씨. 자, 이거는 안과, 안구건조증, 신경외과 디스크. 이거는 무릎이 좋은 거.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이거는 요로 건강. 소변 줄기가 약해지면서 좀 걱정이 돼서 얘를 먹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약들로 갱년기를 간신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얘는 갑상선약. 얘는 저녁에 먹는 당뇨약.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호르몬제도 복용했지만 갱년기 증상이 모두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한 순간 훅 늙는구나. 근데 지금은 늙는 것보다 아픈 게 더 싫어요. 갱년기라는 그 고통이 이 육체적으로 아픔으로 오니까 그게 더 싫은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각자의 증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이들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혈액검사와 갱년기 지수검사를 통해 이들의 현재 갱년기 증상과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영미 씨의 갱년기 지수는 37점. 혈관 질환과 난소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김도연 씨의 갱년기 지수는 42점. 중성지방 및 혈당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이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갱년기 증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뇨, 고지혈증이 갖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중증 질환 그리고 이제 사망의 위험성도 다른 분보다 이제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활성산소로 인해 난소가 노화되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각종 질환이 발병합니다. 우울감, 불면증 등의 신경계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 비뇨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35세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데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우세해지면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불균형이 이런 증상들을 초래합니다. 폐경 이행기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 농도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이렇게 파도치는 그런 에스트로겐 패턴으로 인해서 안면홍조라든지 야간 발한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에스트로겐 농도의 감소와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심한 월경통과 생리불순으로 고생 중이라는 31살의 지윤 씨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저 생리통 너무 심해가지고 네. 한번 진료 받으러 왔거든요. 쑤시듯이 네. 아픈 느낌이고 네. 약간 구토 증상도 있고요. 네. 이제 일상생활할 때 너무 열감이 심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고도 있어요. 열감도 있어요? 네. 요즘 그러면 월경통 관련해서는 건강관리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비타민 D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래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있어요. 맥 한번 짚어볼게요. 손 한번 줘보시겠어요?
요새 잠도 좀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인지 좀 스트레스성 맥이 있어요. 아, 네. 몸에 긴장도 좀 있고 또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나 통증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좀 관리하는 치료 오늘 해드릴 거예요. 갱년기가 벌써부터 걱정돼 자주 한의원을 찾아 관리를 받고 있다는 지윤 씨. 월경통과 생리불순은 조기 폐경의 전조 증상이라고 불립니다. 최근에는 40세 이전 조기 폐경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데요. 요즘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굳이 40대까지 가지 않아도 뭐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조기 폐경이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생리가 끊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지속되면 월경통이나 생리불순, 심하면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폐경 증가율은 최근 4년 만에 약 76%가 늘었을 정도로 조기 폐경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윤 씨의 증상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지윤 씨. 일을 하면서 밤을 샐 때가 많아 생활 리듬이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편입니다. 작업하다 보면 항상 약간 해가 뜨고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시간 관념 없이 계속 밤새면서 작업하는 것 같아요. 지윤 씨는 몇 년 전까지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리불순과 월경통이 심해지자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여전히 생리기간이면 어김없이 심한 월경통이 찾아옵니다. 심한 경우 구토 증상까지 동반하기도 합니다. 생리통도 심하고 가끔 오한도 들고 구토 증세가 나기도 하고 배도 많이 아픈 편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 가면 이제 거의 엎드려 있기만 해야 되고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거의 출근을 못하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생리통 심한 편이었어요. 다가올 갱년기가 걱정돼 자궁과 난소 건강을 위해 미리미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윤 씨.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고양이 자세라고 자궁 건강이랑 척추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자세를 하고 있어요. 배 마사지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복부 곳곳에 뭉친 부분을 눌러주면서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갱년기라는 게 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되게 심하게 해서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는 갱년기에 나이가 훨씬 앞당겨졌다고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사례들을 보니까 사실 폐경기는 아니지만 아주 일찌감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갱년기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폐경기 이전에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은 갱년기 이후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상 속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그리고 매년 정기적인 부인과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하는 검사는 난소 나이 검사거든요. 난소 나이 검사요? 네. 난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을 분비하는 여성의 장기를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만 35세 이상이 되면 난소는 크기도 감소하고 기능도 감소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30대, 40대가 되면 본인의 난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 검사는 간단히 체열만으로도 가능한 거라서 본인의 난소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 번쯤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소 부정적으로 들리는 폐경이라는 말 대신 월경을 완전하게 마무리했다라는 의미로 완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갱년기를 그저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하는 시기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